지난 주말 눈 덮인 엔젤레스 포레스트 산을 운전하고 가던 베아트리체 씨와 남편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친구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아트리체 씨 부부는 차를 세우고 소녀를 구조할 로프를 준비합니다. 언덕 아래로 보이는 한 소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남편은 재빠르게 소녀를 구조할 로프를 준비해 아래로 던집니다. 로프를 꼭 잡고 있는 베아트리체 씨의 손에 소녀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After all this, we're going to get some hot soup and we're all going to be fine, okay? 베아트리체 씨와 남편은 굳은 마음으로 로프를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던져진 로프. 소녀가 로프를 붙잡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힘이 붙이는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소녀. 위에서는 소녀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응원하는 목소리에 힘을 얻었는지 소녀는 있는 힘을 다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올라온 소녀는 친구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구출된 소녀는 오렌지 카운티 출신의 알리 팬으로 팬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 구경을 갔다가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팬은 아래 떨어져 있던 몇 시간 동안 호흡이 가빠지고 손가락이 마비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눈이 부드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에서 미끄러졌다며 자신이 너무 과신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구조된 팬은 약간의 타박상과 6개의 손톱이 부러지는 정도의 부상을 입은 채 눈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한편 팬을 구한 베아트리체 씨 부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로프와 같은 장비를 차에 항상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